집안을 살펴보면 아직 쓸만하지만 정작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에겐 애물단지지만 누군가에겐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 모인 곳에 왔습니다. 바로 포항 벼룩시장, 저와 함께 쭉 둘러보시죠. 온갖 중고품을 사고 파는 만물시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벼룩시장. 포항에도 소문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사실. 오늘은 저와 알뜰 쇼핑하러 함께 가보시죠. 아침부터 벼룩시장 구경 온 사람들로 영일대 해수욕장 소공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가세요. 포항의 알뜰 소비자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소공원에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텐트 안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텐트가요,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벼룩시장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정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안 쓰는 의료용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들 이런 거 직접 갖고 나오셔서 판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는 물품들을 직접 갖고 나오셔서 재활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직접 갖고 오셔서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총 몇 분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그늘막 텐트 텐트는 총 한 74부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각 텐트 한 평당 지금 최대 3분까지 들어가시는 팀들도 있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텐트 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반 매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의 물건들.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서 향초, 아기용품까지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게 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씩 애기 만들어주다가 이렇게 놔두면 솜씨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너무 비싸요. 그럼요. 네. 사실 애 키우는데 뭐 아이 자라는 데까지 뭐 1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돈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그냥 가게 보탬도 되고 반찬값도 벌고. 네, 집에 놔두면 버려야 될 옷인데 갖고 나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고 용돈벌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그럴 때마다 새 옷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모들에게 벼룩시장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똑똑한 엄마 아빠들에게 포항 벼룩시장은 단언컨대 최고의 쇼핑 장소입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집사람이 여기 포항에 소문 났다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요. 놀러 와보시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이제 남들한테는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니까요. 자기한테는 싸게 나와서 서로서로 좋은 것 같아요. 서민들이 싸게도 또 살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 서로 나누어 쓰면 좋잖아요. 그럼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집에서 쓰던 물건들 가져오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렴하게 득템해 가시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도 사고 가격도 사니까 포항 벼룩시장으로 많이 와주세요. 네, 여기 벼룩시장에 값도 싸고 질도 좋은 물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러 와주세요. 많이 오세요. 이제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새로운 쇼핑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보증되는 포항 벼룩시장의 다양한 물건들. 사고 파는 즐거움이 가득한 포항 벼룩시장으로 똑똑한 쇼핑하러 오세요. 쓰진 않지만 버리기도 아까웠던 물건들, 그 물건들이요, 이곳에서는 진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항 벼룩시장에 오셔서 알뜰한 쇼핑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랄게요.